네, 2022 시즌 LG 트윈스 연습 경기 리뷰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 날 두산과의 경기가 두산 측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오늘이 이제 사실상 연습 경기 마지막 경기였는데 깔끔하게 삼성전 대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연습 경기 일정 모두 마쳤고요. 이제 토요일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의 경기 라팍에서 열렸고요. 9대2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주전들이 또 대거 좋은 타격으로 점수를 뽑아내면서 삼성이 주전 라인업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삼성도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야수들과 투수들이 나왔는데 그 선수들을 상대로 점수를 뽑아줄 때 뽑아주고 또 좋은 내용으로 경기를 잘 마무리 지어서 또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은 선발 투수 이민호 선수의 호투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민호 선수의 2이닝 무실점 깔끔하게 삼성 타자들을 또 빠른 카운트에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홍창기 선수 3안타, 김현수, 박혜민, 최은성, 유강남 멀티히트, 신인인 최용화, 이적생 김진성, 2년차 강효종이 첫 실전 등판을 했고요. 지난 경기에 나왔던 허준혁 선수도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고, 정우영, 이정용, 김대유, 필승조의 선수들도 컨디션 점검을 했던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어요. 많은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해설도 재밌었습니다. 삼성 선수들의 해설도 재밌었던, 보는 맛이 있었던 연습 경기였고, 이제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가는데, 시범 경기 16경기죠.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개막까지 컨디션을 계속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정규 시즌에 라인업을 구성해도 될 정도로 정규 시즌 주전 라인업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요.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최은성, 루이즈, 오지환, 김민성, 문보경, 유강남이었는데 루이즈가 2루수로 나오면서 김민성 선수가 오늘은 3루수 스타팅으로 문보경 선수가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고 이민호 선수가 2022 시즌 연습 경기 첫 실전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들이 4회 이후에는 대거 교체가 됐는데 문성주, 신민재, 한석현이 교체로 출장을 했고 이재원 선수가 지명 타자 자리에 송찬이, 이영빈, 이상호, 문보경이 내야를 구성을 했고요. 포수는 이제 허도환 선수가 잠깐 맞다가 막바지에는 박재혁 선수가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문보경 선수가 지명 타자에서 1루수로 가면서 이 4번 타자 자리에 지명 타자가 소멸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타석을 투수 타석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재원 선수가 그냥 4번 타자 지명 타자로 들어오면서 네, 연습 경기에 이 정도 융통성은 좀 허용을 하면서 끝까지 요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투수 쪽에는 많은 투수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민호 선수를 비롯해서 김진성, 최용화, 김대유, 강효종, 이정용, 허준혁, 정우영 이렇게 많은 투수들이 올라왔는데 이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민호 선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제 첫 실전 등판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위나 구속 내용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 다들 구위나 구속이 생각보다 잘 올라온 느낌, 컨디션 조절을 잘한 느낌이고 강효종 선수가 좀 많은 투구를 하면서 멀티 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강효종 선수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실책성 플레이도 겹쳤고 또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구속을 보여줬고 또 구위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다듬으면 좋은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니까 차근차근 퓨처스에서도 갈고 닦고 또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도 실전 등판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점점 더 적응하는 모습을 그래도 첫 번째 이닝과 두 번째 이닝을 떼고 봤을 때두 번째 이닝에서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 주요 공격 장면을 보면요. 4회까지 주전들이 팀 11개의 안타를 합작을 했습니다. 홍창기가 3개, 박혜민, 김현수, 최은석, 유강남이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교체 이후에는 문성주 선수, 이영빈 선수, 이상호 선수, 문보경 선수까지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이 11안타라는 내용도 잘하긴 했지만 저는 타자들의 올 시즌 방향 설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적극적으로 던지는데 지난해처럼 아무리 이 스트라이크 존이 지난해 좀 좁았다고 해도
득점권이나 쳐줘야 될 때는 상대가 스트라이크 던지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볼넷이나 이 출루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타자들 입장에서는 카운트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 또 올해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일단 주전 타자들이 오늘 좋은 컨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니까 어쨌든 땅볼도 나오고 땅볼로 인해서 상대 실책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강한 타구가 나왔기 때문에 땅볼이 안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좀 색깔을 보여준 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요. 투수의 수준을 떠나서 1회에 이제 최은성 선수의 적시타를 포함해서 2득점, 2회에도 적시타가 나왔고 3회에는 이 좌중간 쪽에 김현수 선수가 완벽하게 가르는 싹쓸이 3타점 2루타가 나왔다는 거, 적시타를 포함해서 대량 득점을 냈다는 거 상당히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돼서 나온 선수들 뭐 송찬이라든지 이재원 선수 이렇게 안타는 없지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이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거. 특히 이제 마지막에 김윤수 선수를 상대로 이재원 선수의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힌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이 감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도 시범 경기 기간에 많은 기회를 받고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보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투구 수비 장면을 보면요, 선발 이민호 선수가 일단은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한 패스트볼, 상당히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이 직구의 강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변화구를 좀 잘 다듬은 것 같아요. 슬라이더도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닝에서는 체인지업 실험을 했는데 타자들의 방망이를 비껴나가거나 맞춰도 이제 정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땅볼 유도를 훌륭히 잘 해냈고요. 기복만 좀 줄이는 게 이민호 선수의 목표였는데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아진다면 이민호 선수가 또 마운드에서 이제 세 번째 시즌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첫 등판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고요. 김진성 선수가 이제 바로 뒤에 올라왔는데 김진성 선수 포크볼이 상당히 좋고 생각한 것보다 구속도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포크볼 3개로 상대 타자를 삼진 잡아내는 모습은 굉장히 일품일 정도로 오늘 뭐 2루타 하나 맞긴 했지만 김진성 선수의 9위는 송범 선수 역할을 기대해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했다. 첫 경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용화 선수가 또 등판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147 최고 구속을 찍고 오늘 성공적으로 프로 무대 첫 등판을 마쳤는데 신인인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사이드암 투수로서 또 정우영 선수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신정락 선수가 LG에서 데뷔했을 때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또 류지영 감독이 칭찬을 했잖아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그러면서 투구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땅볼 유도를 상당히 잘 해낸 모습이었고요. 뒤이어서 이제 김대유 선수가 올라오면서 삼성 타자들을 잘 처리를 했는데 변화구를 잘 섞어 던지니까 왼손으로 던지는 정대현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유 선수도 이제 분석에 많이 들어가겠죠. 상팀 타자들이 그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제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점점 익혀가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이어서 강효종 선수가 등뛰어 등판을 했습니다. 강효종 선수가 멀티이닝 소화를 하면서 최고 구속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149km가 나왔고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했을 거예요. 오늘이 또 사실상 1군 코칭 스텝과 1군 선수단이 보는 앞에서 던지는 거는 처음이었고 실전 소화를 했는데 구속이 좀 잘 나왔고 이에 비해 제구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역시 구위나 구속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선수는 프로에서 통할 공을 가지고 있고 좀만 더 코칭 스텝들이 다듬는다면 이제 시작인 선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되고 뒤이어서 뭐 이정용 선수 9위 여전했고 허준혁 선수도 지난 NC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즉시 전력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범 경기 때도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 모습만 이어간다면.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정우영 선수는 이제 특별해설로 나선 삼성의 원태인 선수가 극찬을 하더라고요. 진짜 야구 선수에게 최고의 극찬이죠. 야구 정말 쉽게 한다. 그러니까 투심 하나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중간에 던진 슬라이더도
회전이나 공의 구위가 상당히 돋보였는데, 정우영 선수는 올해 LG뿐만 아니라 대표팀의 승선이 유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더 잘한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첫 경기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수비 쪽에서는 이제 루이즈가 실전 첫 2루 수비를 소화를 했습니다. 공은 뭐 한두 개 정도 갔고,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이 선수가 3루 2루에서 훌륭한 수비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몸에 맞는 볼이 두 개가 나왔어요. 본인이 다행히 또 벤치 쪽에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지만 항상 이 연습 경기 기간, 시범 경기 기간에는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유의 자랑할 수 있는 컨택도 보여주는 순간들이 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비에서의 좋은 장면은 이 한석현 선수가 우중간, 라이온즈 파크가 이제 우중간 팔각형 쪽이 상당히 좀 넓은데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희생플라이가 되긴 했지만 공을 또잘 잡아내는 나이스 캐치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오늘의 수비 쪽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플레이어. 제가 자꾸 이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는데 그만큼 홍창기가 연습 경기 내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왼쪽, 중간 쪽, 오른쪽으로 타구를 다 하나씩 보내면서 안타를 생산해 냈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닝이 시작하고 경기가 시작할 때 1번 타자로 홍창기가 나오면 지난해와 같이 출루를 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 이제 타자들에게 찬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모습을 올해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홍창기 선수가 준비를 잘했고, 이제 수비 부담도 중견수에서 우익수로 갔기 때문에 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올해도 타격 쪽에서 이제는 뭐 믿고 볼수 있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타자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감독님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만 박해민 1번, 홍창기 2번도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선수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래서 시범 경기 기간에는 어떤 타순에 들어갈지, 또 정규 시즌 기간에는 어떤 타순 조합이 완성될지 지금부터 쭉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에서는 오늘 선발로 나선 이민호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지난해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과 8승을 하긴 했지만, 피칭이 계속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팬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던졌지만, 분명히 이제 이 피칭에서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민호가 승을 챙겨야 될 때, 조금 불안한 상태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첫 실전부터 뭔가 좋아진 모습, 체인지업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특유의 이제 포심, 수직 무브먼트와 구위를 기반으로 한 포심 패스트볼이라든지 기존에 던지던 슬라이더를 잘 섞으면서 2이닝 동안 삼성 타자들을 잘 처리했던 것 같고, 이민호 선수가 이제 지난해 또 부쩍 피홈런이 늘었는데 올해처럼 이제 밸런스를 잘 가져간다면 올해는 정말 임창규 선수와 함께 국내 선발진의 한 축을 잘 맡아서 개막부터 꾸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던지면 정말 아시안 게임도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 목표를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체인지업도 계속해서 실전에서 구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피칭을 했던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량 득점을 만들어낸 극한의 컨택.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2회, 3회 모두 이제 주자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적시타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1회 만루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의 타구를 3루 땅볼 실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이제 2루 주자 최은성이 3루에 슬라이딩을 허슬플레이를 하면서 또 3루에 세이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모습이나 또 2회에 1, 3루 김현수 선수의 타구가 또 2루수 뜬공 포구 실책으로 득점이 나고, 또 만루에서 루이즈 땅볼로 타점을 하나 올려서 또 점수를 내고, 3회에는 또 오지환 선수의 땅볼로 점수가 났다는 점. 이게 이제 뭐 적시타나 장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컨택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점. 이호준 코치가 추구하는 강한 컨택으로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연습 경기에서 이렇게 맞추는 컨택 쪽의 컨디션을 좀더 끌어올린다면 정규 시즌 중에는 이게 더 빠른 타구, 더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연습 경기에서도 이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하는 성과가 잘 나온 것 같고, 당연히 공을 골라야 될 때는 고르겠지만 아무래도 투수들이 이제 제구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피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하면서 타자들이 오늘처럼 컨택으로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장타도 나오고 또 홈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어서 오늘 경기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뽑아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연습 경기는 끝났습니다. 주말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1시부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이제 KT와의 디펜딩 챔피언 KT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네이버 중계가 있고요. 일요일 날은 TV 중계, SBS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 경기가 끝나고도 제가 리뷰 영상을 매 경기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범 경기 시청 후에 또 양세장의 트윈스볼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KBO가 이제 정규 시즌에 100% 관중에 출시까지 허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경기에는 일단은 무관중으로 지금 선수단 내에서도 여러 팀들이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시범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시범 경기 기간에는 또 TV나 인터넷으로 선수들을 응원하신 후에 개막 때부터 야구장 나들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또 연습 경기 리뷰와 시범 경기 프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